시작하면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이렇게 뜯으시는 거예요. 닭다리 잡고 뜯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이게 아니라 힘있게 네, 응원 구호이니만큼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네, 힘차게 해볼게요. 준비 시작!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아, 목소리가 아파요. 다시 한번 시작!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준비 시작!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예쁜 척 하지 마요. 두 분 예쁜 척 하지 마요.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여기는 개다리. 개는 계속 기어다니니까 개 다리를 잡고요. 개다리 잡고 멍 개다리 잡고 멍멍 그래서 개다리 잡고 멍멍 시작 개다리 잡고 멍멍 더 빨리 스피디하게 더 크게 시작 개다리 잡고 멍멍 더 크게 시작 개다리 잡고 멍멍 어, 좋아요. 제가 응원부를 다 배웠어. 연습도 다 끝났고요. 제가 그 팀을 딱 가리키면 그 팀은 응원부가 바로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를 잘 봐야 되고요.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잘 보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짚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개다리 잡고 멍멍! 느려요. 왜냐면 숨을 쉬는 건 바로 개다리 잡고 나와야 되는데 한숨 쉬고 들이마시느라고 소리 들으셨죠? 소리 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개다리 잡고 들어 개다리 잡고 멍멍! 양손이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응원전. 이제부터 점수를 네, 계속 팀별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개다리 잡고 멍멍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멍멍 멍멍 개다리 잡고 멍멍 개다리 잡고 멍멍 이건 그만하는 뜻이에요. 찍은 게 아니라 네, 연습이 다 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개다리 잡고 멍멍! 개다리 잡고 멍멍! 어, 좋아요. 어, 뭔가 때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 지금.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준비. 뭐가 묻은 것 같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저보다 순서리만 들. 원래는 이게 맨발하게 하셔야 되는데